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입니다. 우리가 벌써 로마서 12장까지 왔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공부를 다 했네요. 참 스텝 바이 스텝이라고 조금 조금씩 하다 보니까 11장까지 왔습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21절까지를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은 로마서 전체에서 제가 한번 강의할 때 말씀드렸지만 로마서 8장과 더불어서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로마서 8장과 12장을 꿰뚫면 로마서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12장은 오늘 잘 여러분이 한번 말씀을 보셔야 합니다. 12장 1절부터 21절까지. 그리고 우리 그 PPT 혹시 준비됐나요? 네, 됐죠? 네, 12장 1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로마서 12장은 이제 그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사도 바울이 그 전체적인 하나님의 복음, 이제 이 로마서 전체가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을 전체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책이 로마서입니다. 근데 이제 1장부터 8장까지 복음의 아주 기초적인 내용들, 중요한 것들을 다 다뤘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고서 이제 8장에서 아주 그 하이라이트였죠. 8장에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을 언급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영적인 생활의 비밀을 다 8장에다 다 풀어놨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고 이제 9, 10, 11장에 어떻게 했죠?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1장에 이제 지난주하고 그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죠. 이스라엘 민족은 이 마지막 시대의 특별한 민족이다. 그리고
알리아라는 그 얘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자기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은 이제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이제 교회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제가 드렸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그 남는 자에 대한 얘기를 했죠. 남는 자, 7천 명의 남는 자와 같은 이 남는 자가 지금 이 시대에는 교회로서 존재한다. 그리고 그 남는 자가 이제 마지막 시대에 대추수를 할 것이다 라는 말씀도 제가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그 대추수를 할 주인공들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주인공들이에요. 여러분 자신은 그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아, 내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그냥 평범한 사람인 것처럼 느끼지만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여러분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아멘. 아주 특별한 사람이에요.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왜 특별해요? 이 시대에 여러분이 이 시대의 목소리이기 때문이에요. 이 시대의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의 군대는 많지 않습니다. 남는 자는 7천명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로마서 11장에서 분명히 언급하고 있어요. 낙심하는 수많은 성도들 향해서 남은 자가 있다.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은 반드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명을 남겨두신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게 지금 이 마지막 시대의 주님의 군대입니다. 그건 이제 수많은 사역자들, 기도하는 분들이 하는 얘기예요. 저와 우리 아내가 얘기한 우리 둘만 얘기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기도 사역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공통적으로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는 주님의 군대가 일어나야 한다. 그 얘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군대라는 게 그냥 무턱대고 그냥 나는 군대예요 그러면 군대입니까? 그냥 나 군대예요 그럼 말로만 군대라고 하고 다니면 군대냐고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 로마서 12장에서부터 바울이 오늘 설명하는 이 내용은 실제적인, 그러니까 복음의 1장부터 8장까지는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는 거고요. 이제 로마서 12장부터 15장까지입니다. 15장까지는 복음의 실제를 선포하는 겁니다. 실제. 그러니까 복음의 진리와 실제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진리는 그 진리 자체로서 엄청난 위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신분의 변화는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복음의 진리에서 핵심은 복음의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바뀌었습니까 여러분? 안 바뀌었습니다. 그 복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60년, 70년, 1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 복음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누가 변합니까? 복음의 실제가 변하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복음의 실제는 왜 변합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실제를 받는 사람이 잘못되어 있으면 실제가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복음의 실제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 12장부터 15장까지의 얘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는 뭐라고요? 복음의 진리다. 불변하는 거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은 변합니다. 맞죠? 네, 변해요. 바뀌어요. 옛날에는 이랬던 사람이 지금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잘했는데 지금은 또 못할 수 있어요.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부터 이제 복음의 실제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이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는 제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분명합니다. 이것에 있어서 변함은 없습니다. 그 어느 것도 주님의 손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로 모든 걸 이루셨기 때문에 그 공로를 우리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공로는 이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값진 공로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공로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의 공로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그런 어떤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인 우리가 이제 죄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중요한 게 그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함께 죽었습니다. 아멘. 함께 죽었어요. 이미 끝났어요. 그리고 죽은 사람이 이제 살아서 펄펄 뛰면서 지금 살고 있죠. 그럼 그게 이제 사람들이 많이 헷갈리는 거예요. 왜 나는 죽었다고 하는데 아직도 살아있냐. 그게 바로 복음의 진리와 복음의 실제의 차이입니다. 이해되시죠? 복음의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실제는 변합니다. 그래서 실제를 우리가 실제 삶 속에서 살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내지 않으면 복음의 실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12장부터 바울이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1장부터 8장까지는 복음의 진리예요. 진리. 그리고 9장부터 11장까지는 유대인을 향한 마지막 때의 사도 바울의 선포예요. 호소고 자기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12장부터는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 온 그리스도인에게 실제 복음의 실제를 어떻게 살 수 있느냐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쭉 설명을 했고 로마서 12장 1절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자 보세요. 너희 몸에다 밑줄을 쳐놓으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자, 이 12장 1절 2절을 여러분이 많이 읽는 거기 때문에 많이 묵상을 해봤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는데 많이 놓칩니다. 사람들이 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이 갖고 있는 모든 사랑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어떤 권면이에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뭘 드리라고요? 몸을 드리라고요. 영을 드리라? 아니에요. 혼을 드리라? 아니에요. 몸을 드려라. 원어에도 분명히 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플래시라는 단어를 쓰죠. 육체. 이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몸을. 근데 그게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산 제물이 뭡니까, 여러분? 산 제물은 여러분이 창세기를 통해서 연상해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 이삭. 이삭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 산채로 제단 위에 올려졌어요. 산채로 죽지 않았어요. 살아있는데 그냥 거기다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산채로 불에 태우려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어쨌든 죽여서 하는 거니까 또. 그래서 이제 죽이려고 했죠. 그게 산재물이에요. 그러면 산재물이라는 의미 자체에 무엇을 담고 있냐면 우리 자신이 살아있지만 이제 죽은 거나 다름없는 상태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 왜? 재물이라는 게 뭘 하려고 드려진 거예요? 거기에 올려진 게. 죽으려고 드려진 거예요. 재물은 의미가 없어요. 목적이 아주 분명합니다. 죽으면 끝이에요. 재물은 다른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냥 올려진 상태로 하나님이 와서 죽여버리면 끝나요. 산 재물이라는 게 바로 그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살아있는 채로 통째로 드려라. 너는 죽은 거야지 끝장난 거야. 이런 얘기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뒤에 보면 더 놀라운 건 뭐예요? 뒤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하는 게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래요. 근데 이걸 원어에서 보면 영적 예배라는 말은 조금 번역이 조금 이상한 게 있는데 왜냐면 이게 받아들여질 만한 예배, 뭐 합당한 예배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맞아요. 이게 원래는 영어에 보면 reasonable service 이렇게 돼 있거든요. acceptable service 받아들여질 만한 그러니까 받아들여질 만하다 이거예요. 이런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받는다 이런 얘기. 산 제물로 드리는 게 뭘요? 우리의 몸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몸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마음만 드리면 되죠. 몸은 꼭 드릴 필요가 있나요, 하나님? 이 구절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 구절에 의하면 틀린 거예요. 마음은
하나님께 가 있지만 나는 지금 스케이트장에 가 있다. 몸은 마음은 하나님께 있어요. 난 열심히 놀고 있어요. 맞는 얘기입니까? 안 맞는 얘기죠. 그래서 합당한 예배라는 것은 영과 혼과 몸까지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삼중적인 차원이 다 들어가 있어요. 세 개가 다 드려져야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제가 어떤 분 들었는데 우리 마음이 진짜 중요한 거지 뭐 겉에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여기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걸로 말하면 틀린 말이에요. 우리의 몸도 드리라 그랬는데 분명히 플래시 육체를 드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2절, 1절은 이제 그렇게 예배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 예배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예배하고 연결을 지으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지금 시대의 예배는 우리 삶 자체가 예배예요. 삶 자체가. 아멘? 왜? 우리가 드려지는 게 예배니까.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드리는 예배만 예배가 아니고 찬양 드릴 때 아도나이를 부를 때만 예배가 아니고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다 예배라는 거예요. 전체가 다. 그걸 분명하게 여러분이 갖고 있어야 돼.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확고하게 자리 잡아야 돼. 예배는 내 삶을 통째로 드리는 거다. 이걸 갖고 있어야지 아, 주일날 주일 성수하면 예배 드린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약에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 제사에 질렸다 내가. 도대체 너희들 마음은 딴 데가 있고 행동으로만 이렇게 하는 척하고 질렸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 그 얘기한 거 들어보셨죠? 구약에서 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니네 제사 질려버렸다. 니네 그거 행동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 안 한다 나는. 안 받는다. 순종해라 마음에. 그 하나님 얘기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을 예배로 드리지 않으면 주일날 앉아있으면 뭐합니까? 여기 앉아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산 제물로 드려야 드디어 받아들여질 만한 예배다 이거예요. 그게. 아멘? 네. 자, 2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절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2절은 조금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2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의 제목과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은사를 분별하라. 이게 이제 오늘 그 주제예요. 주제.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은사를 분별하라. 근데 하나님의 뜻이 여기 2절에 나와 있어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살고 싶어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 하는 분 손들어 보세요. 나는 그렇게 살고 싶다. 다 손들잖아요. 거의 99%. 안 드신 분은 반항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99% 다 그렇게 하고 싶은데 중요한 건 그러면 뜻이 뭔지를 알아야 돼. 모르니까 문제는. 알아야 되는데 몰라. 헛다리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2절을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좀 분석을 해야 돼요. 이 구절을. 자, 너희는 우리한테 하는 얘기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는 뭘 말하는 겁니까? 지금 이 세상의 풍조,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컬처, 문화, 그 다음에 풍습, 관습, 어떤 이데올로기, 사상이라고 그러죠. 이데올로기. 이런 것을 다 포함하는 게 이 세대예요. 이게 이 세대, 이 세대 안에 있죠. 예를 들면 뭐 지금 이 10대들에 있어서 문화의 풍조는 아이돌이다. 뭐 예를 들어 이러면 그게 아이돌을 따라가는 게 세상의 풍조예요. 그게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전제 조건이 바울이 하는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세대를 본받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른다는 얘기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본받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본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해. 우리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들 중에 대다수가 제가 볼 때는 한 80% 이상이 될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면서 연속극도 보면서 적당히 아이돌도 좋아하면서 그렇죠? 영화도 보면서 따라갈 거 다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니까 분별이 안 되죠.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로 하면 말씀에 있는 대로 제가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첫 번째가 그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자, 그 다음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거는 뭐냐면 앞에 문장하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면, 마음은 영어에서는 마인드라고 되어 있어요. 원어에도 생각이라는 것으로 번역해도 무방해요. 이게 마음이. 그럼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체인지가 된다. 변화를 받는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게.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군사훈련 과정에서 가장 많이 언급하고 선교사님이 가장 많이 체크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생각을 새롭게 하는 거, 바꾸는 거, 생각을 변화시키는 거. 근데 사도 바울의 이 얘기대로 하면 아주 쉬운 게 뭐냐면 생각을 새롭게 하면 변화가 돼요. 내가 변화를 시키려고 해서 변화가 되는 게 아니라 생각을 새롭게 하면 renew라고 그러니 여기 영어에서는 renew. 그러니까 새롭게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새롭게 하는 거냐면 이게 하나님 앞에 있는 문장하고 연결을 지어서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성경은 문맥을 잘 봐야 되거든요. 앞에 있는 1절을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고 그 드리는 삶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이 새롭게 되는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헌신을 통해서 동반되는 게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가치관을 바꾸게 되죠. 어떤 삶의 태도 이런 걸 바꿔요. 다 바꾸게 돼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이렇게 안 할 거야. 내가 뭐 옛날에는 그런 거 있잖아요. 금식 기도를 할 때 나의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했다. 어떤 이제 보통 이제 한국교회에서 많이 이제 기도, 금식 기도하는 그 분들이 하는 그 이제 습관이라고 그러죠. 왜? 저도 그렇게 많이 했는데 기도 제목을 하나 딱 놔요.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성취하기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해요. 근데 금식 기도의 본래의 목적은 뭔지 아세요? 금식 기도는요. 자기 자신의 육체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육체가 막 올라오면 순종이 안 일어나거든요. 그럴 때 금식하면 효과가 있는 건데 보통 한국에 있는 교인들은 금식 기도를 하나님 앞에 떼써서 이걸 내 기도 제목 지금 있는데 이걸 그냥 이거 어떻게 해서 하나님 나 안 들어주시면 확 죽어버릴 거예요. 저 금식해서 굶어 죽을 거예요. 뭐 꼭 그 이런 태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야, 너 금식까지 하는구나. 네 정성이 가르쳐서 내가 들어줄게. 꼭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페스팅이라고 하는 금식은 원래 육체에 있는 것들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 육신이 막 나오면 몸을 쳐서 복종시키라고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근데 이게 안 되거든요. 안 되니까 굶기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제가 옛날에 중국에 사역할 때 제 노트에 써 있어요. 네 육신이 강하면 바로 금식해서 굶겨라. 이렇게 제가 써놨어요. 제가 그 행동 지침, 저는 뭐지 그런 지침을 잘 써놓는데 행동 지침 딱 써놓고 네가 와이프하고 싸우면 금식해라. 이렇게 딱 써놓고 그걸 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실제로. 금식은 그렇게 하는 건데 보통 이제 자기 생각을 이제 이렇게 바꾸는 훈련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되는 게 뭐냐면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어떤 부분에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지 말래요. 그러면 그걸 내려놓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사실은 실제적으로. 그래서 마음을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게 돼요. 변화를 받게 돼요. 두 가지예요. 전제 조건이. 첫 번째 뭐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두 번째 생각을 새롭게 해라. 생각을 새롭게 해라. 그 생각을 새롭게 할 때 좋은 점, 중요한 거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그 인풋, 그걸 한국말로 뭐라고 해야 되냐? 받아들이는 거. 여러분이 읽고 그 다음에 듣고 또 뭐죠? 읽고 듣고 정보를 어떻게 받죠? 보는 거, 그렇죠? 보는 거, 듣는 거, 읽는 거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통제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들어오는 정보에 따라서 여러분의 생각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생각이 굉장히 그걸 많이 영향을 받아요. 어떤 것을 우리가 많이 먹느냐에 따라서 그쪽이 강화되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여러분이 주의하시면 생각이 많이 변화가 됩니다, 사실은.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이제 뒤에 그게 이제 중요해요. 자, 그럼 이제 하나님의 뜻,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고, 기뻐하시는 뜻이 있고, 온전하신 뜻이 있어요. 제가 이건 한번 강의를 했는데, 자, 거기 있죠? PPT 나오네요. 자, 첫 번째, 이걸 잘 보세요, PPT. 첫 번째, 선하신 뜻. 이거 영어로 good will이에요. 지금 하는 설명 잘 들으세요. 처음 들으신 분은.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에 있어서 이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오래 못 살아요. 내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이 뜻을 잘 분별해야 하나님 앞에 계속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완수하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뜻을 거스르면 중간에 병들어서 죽어요, 사람이. 오래 못 가요. 왜? 하나님 뜻하고 안 맞아. 너는 내 뜻하고 달라. 넌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잖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이. 이거는 수많은 사역자를 통해서 증명된 얘기예요, 이게. 제가 수많은 전 세계 사역자들 제가 많이 알고 있는데 그런 사역자들이 다 간증했던 내용이에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뜻 중에 선하신 뜻, 로마서 12장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뜻이에요. good will이에요. good will은 뭐냐면 보편적으로 좋은 것을 하는 것이에요. 이건 일반적인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그냥 좋은 거예요. 도덕적으로 좋은 거. 착한 일. 이해되시죠? 그냥 누가 봐도 어떤 사람이 봐도 좋은 일이에요. 아, 우리 강효숙 자매님이 좋은 일을 하네. 아, 착해. 우리 강 자매님 칭찬해 줘야지.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이렇게. 그게 좋은 일이에요. 자, 선하신 뜻. 그 뜻은 뭐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이걸 기뻐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기뻐하시는데 선하신 뜻일 뿐이에요. 그냥. 자, 그럼 두 번째 뜻이 있어요. permissive will이라고 하는데 받아들여지는 뜻이라고도 하는데 두 번째 뭐예요? 기뻐하시는 뜻이 있어요. 자, 기뻐하시는 뜻은 하나님이 받아들여요. 이제 2번부터 잘 들어줘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뜻이에요. 보통의 경우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내가 보기엔 아마 거의 대부분이 많을 거예요. 한 90% 이상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김청겸이 하나님의 길을 가는데 막 가는데 내가 가고 싶은 방향이 있어요. 내 인생의 진로가 있어요. 보통 자기가 결정하잖아요.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나는 이런 길을 갈 거야. 나는 이런 직장을 가고 나는 이런 스펙을 쌓고 나는 이렇게 갈 거야. 나는 이 사업을 할 거야. 그러죠, 여러분? 다 그렇게 자기가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고 싶어 해요. 그게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자기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이 대학을 가려고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건 주객이 바뀐 거죠. 주인이 자기고 하나님이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헬퍼예요, 헬퍼. 그래서 기뻐하시는 뜻은 하나님이 허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 그래 가라 가. 그래 네가 가겠다는데. 그래 가 가. 못 말리지. 김청겸이를 어떻게 말려. 가 가 가. 이렇게 하고 그게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permissive will이라고 그래요. 허락하신 뜻. 자, 세 번째. 그래서 두 번째 뜻에 머무르는 사람들은요. 인생을 살다 보면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이 닥치면 3번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아요. 가다가 어려움을 닥쳐요. 갑자기 암이 걸렸어. 뭐 갑자기 병이 걸렸어. 갑자기 사고를 당했어. 갑자기 큰 위기가 닥쳤어. 부도가 났어. 완전히 알거지가 됐어. 이러면 어떻게 돼요? 기뻐하신 뜻이 안 되죠. 본인이 원하는 길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자기가 하던 대로 안 되니까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봐요. 이제 뜻을. 하나님 뜻이 뭐예요? 도대체 왜 안 된 거예요? 이거. 여러분 그런 기도 많이 해봤죠? 여러분 얼굴에 다 써 있어요. 지금 그런 기도 했다고. 다 지금 얼굴이 저를 예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저도 했거든요. 저도 많이. 근데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돼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이 3번으로 옮겨요. 온전하신 뜻을 물어봐요. 이제 이 사람이 하나님 온전한 뜻이 뭐예요 도대체 하나님.
도대체 저를 향한 계획이 뭐예요? 왜 이게 안 된 거예요? 왜 이 사업이 망한 거예요? 왜 이 지금 이 대학을 못 간 거예요? 왜 제가 서울대학을 못 가고 왜 수원대학을 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막 하나님 앞에 대들면 하나님이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원래 계획은 이거야. 이게 온전하신 뜻이에요. Perfect will이라고 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온전하신 뜻. 이건 다른 말로 완전한 뜻. 하나님의 계획하신 본래의 뜻. 그렇게 돼 있죠? 하나님 원래 계획하신 김청겸을 향한 본래의 계획이 있어요. 사도 바울을 향한 본래 계획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향한 본래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대로 하나님은 이루려고 해요. 근데 인간이 기뻐하시는 뜻에 머물러서 만족해요. 왜? 자기의 인생을 살아야 되니까. 주님, 제 계획을 이루어야 돼요, 저는. 저는 유엔 사무총장이 돼야 돼요, 주님. 그래서 계획을 세웠어요. 그걸 해야 돼요. 저는 반기문의 그 다음으로 한국에 유엔 사무총장을 하고 싶어요. 그럼 그게 하나님 뜻이냐? 이걸 물어봐야 되는데 본인이 그 뜻을 갖고 있는 거죠. 이게 세 가지 뜻이에요. 자, 오늘 이해가 다 되셨죠? 제가 쉽게 설명을 했으니까. 1, 2, 3번.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에 2절에 얘기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 이건 이제 영어에서 말하면 이게 뭐냐면 prove라는 단어를 써요. prove. 검증하다 이런 말이잖아요. 검증. 검증을 하라 이거예요. 증명을 하라. 검증. 검증을 안 하죠, 사람들이. 분별. 검증을 안 해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 온전한 뜻인지 기뻐하신 뜻인지 검증 안 하고 그냥 좋은 거겠지. 선한 뜻이니까. 심지어 어떤 분들은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선한 뜻만 해요. 기뻐하신 뜻도 안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조차도 하지도 않고 좋은 것만 그냥 가끔씩 해. 착한 일만 하다가 가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 뜻을 잘 분별해서 검증을 해서 3번으로 되도록이면 가도록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성과 계획을 재편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오래 못 삽니다. 분명합니다, 이거는. 수많은 사역자들이 증명을 했어요, 간증을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으로 가게 해 주십시오. 이 말은 뭐냐면 사역의 길을 가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아무 계획 없이 그냥 난 그냥 그런 사람 있잖아요. 계획 없이 아무런 아니 그러니까 아무런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냥 신경 안 써요. 내버려둬요. 그냥 자연적으로 불신자처럼 똑같이 그냥 자연 상태로 살다가 가는 거예요. 조금 건강하면 조금 더 살 것이고 좀 건강하지 않으면 좀 일찍 죽을 것이고 그러죠. 근데 우리 믿는 사람, 진짜 하나님의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은 이 세 가지 뜻에 다 걸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을 이제 분명히 하시고 검증을 하셔야 돼. 아,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인가 한번 봐야 되겠다. 온전하신 뜻으로 가야 되겠다. 퍼펙트 윌로 가야 되겠다. 아멘. 예, 여러분 그렇고 싶으세요? 온전하신 뜻으로 가고 싶으세요? 옆에 분에게 한번 권면해 주세요. 온전하신 뜻으로 가십시오. 네. 권면을 드렸죠, 옆에 분한테. 그러니까 조금 찔리죠. 아, 옆에 분이 얘기했잖아. 온전하신 뜻으로 가라고, 옆에 분이. 근데 본인이 거부를 하면 할 수 없죠. 하나님이. 야, 너 그냥 여기까지만 살래?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거는. 자, 제가 이제 1절, 2절 좀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3절부터 또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사람은 각자에게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다 틀려요. 이걸 아셔야 돼. 근데 사람들은 믿음의 분량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뭐라 그러죠? 수평적인 평가라 그래요. 그거를 좀 말이 어려운데 그냥 동등한 관계로 생각을 하고 평가를 하려고 해요. 사람을 수평적 관계로 너하고 나하고 똑같은데 뭐 그러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분명히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고 그 생각의 차원대로 사람이 일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선미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알잖아요, 여러분. 손선미의 믿음의 분량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김천겸이가 손선미의 분량을 못 따라가요, 절대로. 갈 수가 없어요. 믿음의 분량이 다른데 그게 어떻게 따라가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혜롭게 생각하라. 근데 사람이 헛다리를 짚어요. 내 분량은 이 정도라고 착각을 하고 헛다리를 짚고 막 모험을 해요. 물론 모험을 하면 또 성장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다가 실족하는 분이 가끔 있어요. 자기가 믿음이 이만큼인 줄 알고 뭔가 엄청난 시도를 하다가 부도가 났어. 하나님이 안 해주셨대. 그러면서 원망을 하면서 하나님 아빠 기도하면서 막 우리 하나님이 나를 돈을 안 대주셔갖고 제가 부도 났습니다. 막 하면서 언제 하나님이 그거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해놓고 하나님이 안 해줬다고. 그래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4절부터 이제 여기 중요한 부분 이것도 이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할 거예요. 자세하게.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몸입니다. 그렇죠? 자, 이 몸이 지체예요. 지체. 지체가 뭐예요, 여러분? 지체. 몸에 있는 각각의 여러 가지 기능들이죠. 손, 발, 다리, 눈, 코, 입, 가슴, 뭐 다 있잖아요. 여러 가지. 손가락, 발가락. 그 다음에 15절, 5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 다음에 이제 6절부터 8절까지 이제 그 로마서 12장에서 등장하는 은사가 나옵니다. 은사. 자, 그 6절부터 8절까지 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각각 다르니 혹 위로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 이제 우리가 한 몸이 되어 지체가 되었다 하면서 이제 지체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은사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이 은사, 이 은사를 이제 설명을 좀 할게요. PPT 띄워주세요.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이 은사를 공부하시면서 내가 어떤 부분의 은사에 해당되는지 이 공부를 안 해보신 분들은 해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안 해보신 분들은 내가 어떤 부분에 해당되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의 은사를 더 발전시키고 더 활용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돼요. 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교회에서 이게 필요해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근데 이 몸이 기능을 해야 돼요. 기능을 안 해. 은사가 있는데 안 써먹어. 그럼 그 사람 뭐예요? 교회에서 가만히 앉아있는 거죠. 교회는 모든 사람이 다 사역자예요. 하나님 차원에서 보면. 저만 사역자가 아니고 모든 사람이 사역자예요. 아멘? 그럴 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기능을 안 하면 건강하지 않아요. 아니 손가락이 있는데 손가락 여기 검지손가락. 검지손가락이 기능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몸이 이상이 있는 거죠. 병원 가야 돼요. 이게 지금 기능 안 하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기능이 안 되면 교회가 병이 든 거예요.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예언. 예언은 성경에 여기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믿음의 분수대로 각각의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자 예언은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건데 이건 뭐냐면 영적 인지 능력의 은사예요. 자, 좀 쉽게 말하면 영적인 감이 아주 민감한 사람을 얘기해요.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에요. 이 사람, 이런 분은. 기도를 좀 유난히 좋아하는 분이 있죠. 왜? 기도하면 뭐 한 시간은 기본이고 보통 3시간, 4시간 뭐 껌떡없이 기도하고 하는 분 있잖아요. 기도의 은사가 있는 분이에요. 그러면 중보 기도를 많이 하시고 이런 분들은 그 다음에 조금 비판적이에요. 근데 비판적이라는 게 잘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안에서 죄에 대해서 비판적이라는 얘기지 무조건 사람만 보면 아, 저 자면 어떻고 저 자면 어떻고 이 자면 어떻고 막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비판은 절대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동성애
지금 동성애를 막 하고 있는데 막 빨개 벗고 막 이거 지금 퍼레이드를 하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히히 웃으면서 아 주님 사랑하십니다 이러고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웃어야 돼요? 아니죠. 가서 강력하게 외쳐야 되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당장 중단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비판적이라는 얘기예요. 선지자적인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선지자적 사명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 그래서 예언의 은사는 그렇게 쓰이는 것이지 막 예언을 어떤 사람이 잘못 이해해가지고 아 찾아가가지고 미래에 대해서 알려주겠대. 자매님 미래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기도해 준대.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알려줘요. 그럼 맞아요 그게? 미래 이렇게 이렇게 될 거래. 근데 안 맞아. 그러니까 그건 믿지 마세요.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게 가장 정확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도 성령이 있어요. 그 사람도 성령이 있고. 그래서 어떤 예언적인 부분, 미래에 대한 거라든지 자기의 진로라든지 인생의 방향을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예? 선하신 뜻, 기뻐하신 뜻, 온전하신 뜻 있잖아요. 이 뜻을 자기가 물어봐야지 왜 다른 사람이 물어봐줘요. 왜 다른 사람이 당신이에요? 아니잖아. 본인이 직접 물어봐서 받아야죠. 자기가. 그래야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가죠. 그럼 그 사람이 얘기한 대로 인생을 살다가 잘못되면 원망할 거예요? 아이고 저 인간이 나한테 잘못 알려주고 내 인생 망했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본인이 받아야죠. 직접 본인이. 그래서 예언은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이 은사를 사용할 때 교회 내에서는 선지자적 사명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교회의 리더와 상의하고 또 그 리더의 말에 순종하면서 검증이 필요한 거예요. 검증. 말씀의 검증과 또 여러 사람들의 검증이 필요한 거예요. 예언은. 위험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섬기는 일이 있어요. 섬기는 일은 봉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실질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은사예요. 단조로운 일을 좋아해요. 이런 사람. 이게 뭘까요? 청소. 막 청소해요. 나는 청소 아주 잘해요. 너무 이거 신나요. 진짜 은사예요. 그 사람. 섬기는 일 은사. 그 다음에 막 음식을 만들어서 막 나눠줘요. 그냥 막 퍼줘요. 단조로운 일을 좋아하는데 그것을 기뻐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그렇게 돼 있잖아요. 섬기는 자는 그 섬기는 일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사람. 그 자체가 너무 좋아. 기뻐. 이게 섬기는 은사가 있는 사람. 봉사하는 거 너무 좋아하고. 혹시 그런 분 계세요? 있어요? 그런 분? 난 이런 거 참 좋아한다. 실질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걸 참 좋아한다. 다른 사람이 막 배고프면 빵 사다 주고 싶고 막 그런다. 그리고 막 들어오면 빨리 청소해야 돼. 이런데 막 닦고 싶다. 손 들어보세요. 그런 분. 몇 분 있네. 예. 은사예요, 은사. 그래서 사용해야 돼요, 그거를. 자, 세 번째, 가르치는 자. 자,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역시 가르치는 자도 마찬가지로 가르치는 일 자체를 너무 좋아해요. 근데 이런 사람은 어떤 특징이냐면 논리적이에요. 논리적이에요. 아주 논리적이에요. 그 다음에 연구를 좋아해요. 연구하는 걸 무지하게 좋아해요. 그리고 이성적이에요. 저예요. 어쩌면 저를 그렇게 잘 표현했는데 이걸 제가 공부하면서 딱 3번이에요. 제가. 다른 건 없어요. 딱 이것만 있어요. 논리적이지 연구 좋아하지. 연구하는 거 무지하게 좋아하거든요. 중국에서도 뭐 연구하고 책을 읽고 막 뭐 여러 가지 막 했거든요. 제가 많이. 우리 아내는 기도하고 저는 연구하고 그랬어요. 이성적이에요.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이라서 어떤 사물에 대해서 분석적이에요. 저는 딱 보면 다 보여요. 이게 A, B, C, D 쭉 나가요. 이게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구나. 이게 이런 메커니즘이 있구나. 이런 것이 판단이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은 가르치는 일을 해야 돼요. 잘 가르쳐요. 이런 사람. 사람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잘 설명도 해주고. 잘 이해됩니까? 지금 제가 하는 게? 네. 그런 것 같아요. 3번인 것 같아요. 이런 은사를 여러분이 있으면 이 자리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써야 돼요. 그걸. 자, 그 다음 넘겨주세요. 두 번째. PPT. 자, 4번. 위로하는 자. 이제 위로하는 자가 나오죠. 성경에 보면 이제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마찬가지. 이것도 위로하는 그 자체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근데 이게 뭐냐면 권면하는 거예요.
권면을 좋아하는 분들 있죠, 왜? 그런 분들 있죠. 남을 권면하고 격려하는 거 좋아하는 분들. 이야기하는 거 참 좋아하고 다른 사람한테 막 권면하는 거. 그냥 뭐 돈 주는 것도 아닌데 가가지고 뭐 자기한테 무슨 뭐 콩고물 떨어집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가가지고 막 열심히 위로해주고 막 아프다 그러면 막 기도해주고 울면 가가지고 막 등도 토닥거려주고, 예? 막 해주잖아요. 괜히 뭐 그 사람이 해준 것도 없는데 가서 밥 사주고. 이게 위로하는 자예요. 격려의 은사, 대중적인 인기가 있어요. 상담자예요, 이게. 카운셀러, 상담자. 이런 은사가 있는 분이 있어요. 그죠? 있죠? 여기 있어요, 분명히.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 위로하는 자는 본인이 그걸 너무 좋아해요, 중요한 건. 되게 좋아해요, 이거를. 내가 보기에도 이 자리에 몇 분, 내가 아는 분도 있어요, 좀 보니까. 그런 은사가 있다라고 느껴지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은 위로하는 자로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교회에서 그걸 하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구제하는 자. 그럼 구제하는 자는 여기에 뭐라고 되냐면 이제 중요한 게 구제하는 자는 성실해야 돼요. 구제하는 자는 그 일을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실해야 돼요, 이 사람은. 삶이 성실해요. 이 사람 자체가 굉장히 성실해요. 이 사람한테 어떤 일을 맡기면 절대로 흐트러짐이 없어요. 절대로 지각하는 법이 없고 절대로 그 일을 안 해가지고 막 리더한테 저한테 막 혼나고 이러질 않아요. 반드시 완수하고 성실해요. 절대로 출근 안 하고 빠지는 법이 없고 학교를 결석하는 일이 없어요. 이런 사람이 구제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게 뭐냐? 금전을 주는 것과 관련이 많아요. 자, 그러면 이게 뭐예요? 뭐예요? 금전 주는 거면 돈을 번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요, 이 사람은. 필요를 채워줘요. 성실하고 단순하고 순박해요. 이런 사람에게는 어떤 은사가 하나님이 부어지냐면요. 물질의 축복을 얻는 그 은사가 부어져요. 다시 또 거기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말하는 재물 얻을 능력이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신명기에 보면 28장에 보면 그 재물 얻을 능력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사업을 하면 다 잘 돼요. 뭐든지. 그러니까 뭐 막 제가 아는 분도 어떤 장로님 한 분도 그래요. 참 잘 섬겨요. 하여튼 돈으로 다 주고 그렇게 열심히 섬겨요. 그분 보면 참 제가 은혜가 많이 돼요. 그게 뭐예요? 금전, 이 구제하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 있으면 도와주고 돈을 주고 하여튼 도와주고, 네? 자기는 뭐 별로 쓸 돈 안 써도 다른 사람에서 최대한 도와주고. 있죠? 여기 이 자리에도 그런 분 있죠? 없어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돈을 싫어하시는군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근데 제가 그때 재정 강의할 때 보니까 네 번 정도 강의할 때 보니까 돈 벌고 싶냐 하니까 다 손 들던데요, 여기 있는 분들이. 네, 돈은 다 벌고 싶죠. 그럼 돈을 벌려면 뭘 해야 되냐면 나눠줘야 돼요. 나눠주려고 하지 않고 돈을 벌면 이미 출발이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 그리고 돈을 벌려면 부지런해야 돼요. 성실한 사람이 돈을 버는 거예요. 여러분, 대기업 총수들이 늦게 일하는 거 봤어요? 삼성, LG, 예? 현대 대기업 총수들 몇 시에 일어나는 줄 아세요? 새벽 4시에 일어나요. 정주영 회장 책 옛날에 읽어보셨죠? 그분 책 읽어보면 이분은 뭐 몇십 년 동안 절대로 틀림없어요. 새벽 3시, 4시면 일어나요, 이 사람. 그래갖고 회사를 가요. 이 사람 그리스도인이 아니니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회사를 가지. 회사를 가서 거기서 책도 읽고 뭐 이제 사업에 대해 연구를 하는 거죠. 부지런하면 돈을 벌어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큰 부자는 하나님이 부자를 내는 거예요. 인간이 어느 정도 부자는 인간의 노력으로 올라가요. 이게 그 연구조사에서 나온 얘기예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야. 어느 정도까지 갑니다. 그냥 중소기업 정도까지 가요. 근데 진짜 부자, 대기업 같은 이런 부자는요, 하나님이 내야 돼요, 하나님이. 마귀가 내든지 하나님이 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대기업 총수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은 불교를 믿는 사람이 많아요. 막 이걸 빈다고, 막 하고, 마귀한테 막 영적인 그걸 능력을 받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받잖아요, 그걸. 그래서 전 세계에 보면, 대기업들 중에 크리스찬 리더들이 많아요, 사실은.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이 구제하는 은사는 잘 사용하면 교회에서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물질, 교회도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이 왜 안 필요합니까? 교회가 손가락만 빨고 있을 겁니까? 다 돈이 들어가는 건데 뭐든지.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넘겨주십시오. 다음 거. 자, 다스리는 자가 나왔죠. 자, 다스리는 자는 어떻게 해요? 거기에 보면 8절에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이렇게 돼 있죠. 마찬가지예요. 다스리는 자도 부지런해야 돼요. 이 다스리는 은사가 있는 분이 있는데 조직적이고 장기적이에요, 이 사람은. 그리고 사람을 보는 눈이 있어요. 다스리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왜냐하면 이 사람은 리더거나 사장이거나 어떤 기관의 리더기, 단체의 리더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사람을 잘 뽑아야 되거든요. 사람을 잘못 뽑으면 회사 망해요. 그죠? 회사가 돈을 버는 이유는 직원들이 잘할 때 돈을 버는 거예요. 여러분, 경영의 원칙에 나와 있어요, 이게. 제가 옛날에 경영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거든요. 근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직원이 돈 벌어주는 거예요. 삼성을 지금 오늘날에 삼성이 있게 한 건 뭔지 아세요? 옛날에 이건희 회장이 식스시그마라는 걸 했어요. 식스시그마를 할 때 그룹 전체를, 삼성그룹 전체, 제가 갑자기 왜 삼성 얘기하냐 지금 설교하다가 잠깐 얘기할게요. 식스시그마를 하면서 거기에 있는 직원들을 인재를 다시 발굴을 했어요. 뽑았다고 인재를 새로 훈련을 시켰어요. 그러면서 삼성이 확 바뀐 거예요. 사람이 있어야 회사가 잘 되는 거예요. 좋은 일꾼이 돈을 벌어주는 거라고요. 그래서 리더는 사람 보는 눈이 있어요. 사람 보는 눈이. 그게 없으면 리더를 하면 안 돼요. 사람을 잘못 뽑거든. 아닌가 봐요 하고 다시 바꿔야 돼. 그리고 이 사람은 동시다발 처리 능력이 있고 그런 사람 있더라고요. 음악 들으면서 글 쓰면서 눈으로는 책을 읽으면서 도저히 저는 이해를 못하는, 저는 그렇게 못하는 동시다발 처리 능력이 있는 분이 있더라고요. 단조로운 일은 싫어해, 이 사람은. 특징이. 절대 싫어해. 뭐 이렇게 막 단순 노동하는 거 있죠? 그걸 싫어해요,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은 이제 그 변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변화 있는 일을 많이 이제 시도를 하죠. 여기도 있죠, 그런 분이. 예. 이게 이제 다스리는 은사가 영어로 말하는 매니지먼트예요. 관리하고 그런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긍휼을 베푸는 자. 자, 긍휼을 베푸는 자. 마지막인데, 긍휼을 베푸는 자는 어떻게 해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그렇게 돼 있죠? 즐거움으로 해라. 즐겁고 신나게 해야 돼. 긍휼을 베푸는 자는 그 긍휼을 베푸는 것 자체를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본인이. 그러나 그거를 즐겁고 신나게 해야 돼요. 중요한 게. 그래서 이 사람은 장점을 봐요. 그리고 소외된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사람의 장점만을 봐요. 단점을 보지 않아요. 항상 그 사람의 장점을 보고 좋은 점을 보고 동고동락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그 사람 아까 그 위로 인사하고 긍휼을 베푸는 자하고 사실은 연결돼 있어요. 사실은 비슷한 면이 많아요. 근데 이거는 조금 더 적극적인 부분이 포함된 거예요. 긍휼을 베푸는 은사는, 베푸는 자 은사는. 그래서 사랑이 많고 행동에 있어서도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까 위로의 은사는 입으로 많이 하는 거예요. 입으로. 입으로 많이 위로를 해주는 거고 이 긍휼을 베푸는 자는 행동으로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가서 직접 도와주고 가서 막 사람들에게 가서 직접 부딪히는 거예요. 옛날에 보면 이제 그 마더 테레사 그런 사람 있죠. 수녀. 그런 사람이 이 은사가 아주 강하게 있는 사람이에요. 이 은사가. 그러니까 막 직접 그 사람들하고 같이 부딪히면서 병자들하고 같이 생활하고 너무 좋아하잖아요, 본인이 그걸. 제가 그 어떤 지역에 가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한번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을 만나보진 않았는데 그분은요, 아 진짜 재밌는 게요, 이분은 노인들하고 같이 있으면 그렇게 즐겁대요. 신기했어요. 노인들하고 요양원에 있잖아요. 요양원에 있는 분들. 그분들 수발 드는 거 굉장히 힘들잖아요. 어렵거든요. 노인들 비유 맞추고 막 이렇게 해주는 거 힘든데 요양원에 가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있어도 이분은 에너지가 막 대방출이야. 너무 신난데.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사모님을 만났었는데 그 사모님한테 그랬어요. 와, 목사님은 반드시 요양을 해야 되겠네. 노인 요양을 하셔야 되겠다고 내가 그랬어요. 너무 좋아하니까 본인이. 다른 거 하면 재미가 없대요. 근데 자기 노인들하고 같이 놀면 너무 재밌대. 그러니까 그 자체를 즐기는 거예요, 막 그냥. 그런 경우가 이제 긍휼을 베푸는 은사가 있을 뿐만 아니라 너무 즐겁고 신난 거죠. 네. 그렇게 이제
은사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일곱 개의 은사를 제가 이제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은사를 쭉 이렇게 전부 좀 자세하게 좀 분석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그 이 은사를 여러분이 내가 어떤 부분에 해당되는지 로마서 그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그 은사하고 이 은사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이 은사는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교회에서 섬김을 할 때 필요한 은사들이 이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중에 해당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거의 대부분 90% 이상은 이 일곱 가지 은사 중에 한 가지는 다 갖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예, 이 일곱 가지 은사 중에 하나도 없다 하면 손 들어보세요. 나는 한 개도 없다. 그 중에 하나도 나는 없다. 손 들어보세요. 없죠? 여러분 없다 그랬어요? 그럼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를 여러분이 쓰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자, 그럼 이제 벌써 8절까지 끝났잖아요. 자, 9절 이어서 하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자, 여기서는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라는 말에 밑줄을 쳐놓으셔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람들이 좀 그 이단들이 많이 써먹는 게 바로 이거예요. 선의의 거짓말은 해도 된다. 선의의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성경의 거짓말은 분명히 죄라고 그랬어요. 죄는 죄입니다. 하나님이 죄라고 한 건 죄예요. 근데 사랑에는 뭐가 없다고요? 거짓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한다고 하면서 거짓말을 해.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고 했으니까 분명히 사랑을 하는데 거짓말한다. 이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는. 그걸 분명히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 속에 심어야 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구나. 사랑은 반드시 진실을 동반하는구나. 아멘. 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랬죠. 그 다음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건 너무 쉬워요. 말 그대로 그냥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그러니까 즐거워하는 것이, 즐거움이라는 것이 여러분 그 오락을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즐거움을 오락과 연결을 시켜요. 사람은 다 오락과 즐거움은 전혀 관계가 없어요. 원래 성경에서는 오락은 인간이 만들어낸 어느 그 뭐라 그러죠? 사탄이 만들어낸 그러니까 어떤 문명의 이기일 뿐이에요. 오락은 뭐라고요? 사탄이 만들어낸 문명의 이기라고. 오락이 왜? 오락이 다 그런 영역에 속해 있어요. 사람들이 즐기는 걸 보면 전부 문명의 이기 속에서 나온 어떤 것들, 세속적인 것들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오락 속에. 사람은 그걸 자꾸 추구하는데 진짜 즐거움은 어디에 있냐면 여기 성경 사도 바울의 이 말씀 속에 힌트가 들어있는 거죠. 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그랬죠. 그러니까 소망이 있으면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어떤 소망? 어떤 소망? 몰라요? 어떤 소망이에요? 소망이 뭐예요? 우리가 주님 만나는 거죠.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진짜 주님 그분을 만날 그날을 보는 주님 만나는 그거죠. 소망은 주님 만나는 소망이 있을 때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진짜 즐거움인데 그걸 이제 오락하고 연결을 짓죠. 많은 사람들이.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자, 이제 이렇게 하고 그리스도의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부분은 이제 이건 좀 빨리 진행을 할게요. 14절부터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뭐라고요?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그죠? 똑똑한 척 하지 말라. 다 거기서 거기다. 그놈이 그놈이다. 하나님 볼 때는 그 얘기예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17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렇죠? 악을 악으로 갚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시 심판을 해요.
문제가 일어나요. 그래서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는 아무리 그 사람이 악하게 했어도 우리는 선하게 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 사람이 악한 행동을 했어도 우리가 선하게 대하는 거예요. 단 죄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마세요. 죄를 막 보면서 용납해주고 아 그래 죄 괜찮아 이게 선한 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인격적으로 감정적으로 이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선하게 해야 돼요. 친절하게 해야 되고 정말 사랑을 해야 돼요. 그걸 말하는 건데 죄를 보면서 막 아 괜찮아 어떤 사람이 여기 그냥 팬티만 입고 앉아있는데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리세요 앉으세요 자 반갑습니다 동성애자들이 여기 와갖고 막 국기를 펄럭이면서 막 여기 앉아있는데 우리가 용납해주고 그래야 돼요 여러분? 아니죠. 나가라 그래야 돼요. 당신들은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나가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다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에게 행하는 행동과 마음에 있어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자 18절을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렇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화목해야 돼요. 화목해야 돼요. 싸우지 말고. 아멘? 네. 저도 최대한 화목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한테 인사 한번 합시다. 우리 서로 화목합시다. 아멘. 좀 찔리네. 네. 화목합시다. 자 19절 내 사랑하는 자라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저는 이것을 실제로 체험을 했어요. 옛날에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 어떤 목사님하고 관계해서 그 목사님을 너무 미워했어요. 제가 왜 미워했냐면 저를 완전히 그냥 그 뭐라 그러죠? 죄인 취급을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게 사실은 아무 문제도 아닌데 이제 그렇게 일어났어요. 그 문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저한테 그때 왜 후원을 해줬었어요. 돈을. 근데 그 후원해준 돈을 도로 달래는 거예요. 토해내라는 거예요. 헌금해놓고.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소송을 걸라 그랬어요. 그 주변에 있는 이제 그 교회 집사님, 그 목사님, 그 교회에 있는 집사님들이 한 얘기예요. 그 목사님 있는 교회에 제가 있는 교회에서 얘기한 게 아니고 그 교회 집사님들이 저한테 아유 소송하세요 이건 100% 이깁니다 이 목사님 완전히 그냥 좀 콩밥 좀 먹여야 돼요 막 이러고 막 그 교회 집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랬는데 제가 거부했어요. 이 말씀 때문에 거부했어요. 원수를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 말씀을 우리 아내가 권면하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이 말씀을 보래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막 씩씩거리고 막 열이 받아갖고 씩씩거리고 있을 때예요. 이걸 보라고 그러니까 주여 이걸 또 왜 보라고 그래. 이걸 보면서 제가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말씀은 또 나와 있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 소송 안 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고 신경 안 씁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다 처리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체험했어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그렇죠? 오히려 그 사람에게 나에게 적대감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오히려 더 잘해주면 그 사람 머리에 숯불이 쌓이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머리에 숯불이 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은 머리카락이 탄다는 얘기죠. 예? 머리가 뜨거워진다는 얘기죠. 고통당한다는 얘기죠. 그 말이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람은 자기가 심판하려고 하거든요. 내가 저 녀석을 혼내주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를 원하지 않아요.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는 권면이에요. 이게 권면. 그래서 마지막에 자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뭐라고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은 선으로 이기는 거예요. 악은 악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싸울 때 계속 싸우면 서로 악한 사람이 돼버려요. 근데 싸울 때 그냥 내려놓는 거예요. 그냥 막 뭐라고 하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혹은 기도하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려워요. 사실은. 굉장히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부부 관계에서 그거 쉽던가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쉬우신 분 손 들어보세요. 부부 관계에서 나는 진짜 어떻게 이 사람이 나를 공격해도 나는 가만히 있다. 기도해 준다. 그런 분 있어요? 거의 없을걸요. 아마 최소한 한두 번은 싸웠을 거예요. 아무리 안 싸워도. 잘 안 싸우는 부부도 있습니다만은 훌륭한 부부죠. 그런 부부는. 저희 부부는 많이 싸우기 때문에 뭐 왜 웃어요? 저는 많이 싸워요. 솔직하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그렇지만 이제는 노련해져가지고 그걸 잘 극복을 하는 거죠. 빨리빨리 극복하고 잘 극복하는 거죠.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이 부분이 이제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마지막 권면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 13장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 로마서 12장 전체를 이제 정리하면서 보면 두 가지가 중요한 게 있었죠. 하나는 하나님의 뜻. 그렇죠. 생각나죠? 하나님의 뜻. 1, 2, 3. 세 개.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PPT로 만들어 갖고 왔잖아요. 다.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은사. 그렇죠? 일곱 개. 예언, 섬기는 일, 가르치는 자, 위로하는 자, 구제하는 자, 다스리는 자, 긍휼을 베푸는 자. 이 은사. 은사 중에 하나는 있단 말이에요. 반드시 본인이 가장 두드러진 은사. 그것을 여러분이 사용하셔야 하는 겁니다.